득점 확률이 높을 수 있는 8강까지의 2, 4, 9번 초구 배치입니다. 정교한 두께 컨트롤이 되는 선수들 같으면 이제 5 쿠션으로 가고요. 네. 그거보다 좀 빠른 샷으로 득점 내는 걸 좋아하는 선수들 같으면 3 쿠션으로 바로 노릴 수도 있습니다. 네. 5로 가죠. 자, 1세트 1이닝 선공은 팔라손. 자, 뒤돌리기로 갑니다. 아. 첫 득점 팔라손. 지금 뭐 초구 풀어내는 모습 보니까 초구부터 다음 공 좋게 만들려는 그런 네, 의지가 보입니다. 예. 퍼펙트 가이라는 닉네임을 또 갖고 있는 하비에르 팔라손. 2023년부터 팔라손 선수가 달라진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일단 뭐 눈에 띈 변화는 이제 체형 자체가 완전히 변한 것 같아요. 예. 뭐 슬림형으로 바뀌었어요. 네. 옆돌리기 대회전 하비에르 팔라손. 힘이 있을까요? 네. 자, 힘은 있지만 네. 역회전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이닝의 1득점 팔라손. 오픈 브릿지로 가장 정교한 스트로크를 하는 선수가 지금 뭐 팔라손 선수가 아닐까 생각되는 정도로 예. 오픈 브릿지 사용 그 빈도가 가장 높은 선수예요. 그렇죠. 자, 이제 이병주 선수가 준비합니다. 이병주 선수가 이런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뱅크샷 실패. 첫 세트를 가져가야 되는데 네. 지금 좋은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이민수 해설위원이 예상해드린 대로 이병주 선수의 승리는 첫 세트 승리를 해야 가능성이 많다는 거군요. 그렇죠. 첫 세트를 빼앗기고 뭐 승부치기 갈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지만 이기려면 내리 3세트를 더 따내야 되잖아요. 네. 거의 지금 전력상으로는 쉽지 않은 네, 그런 형국입니다. 네. 자, 어려운 동작인데요. 네. 뱅크샷 시도하는 팔라손. 뱅크샷 정확히 자신감, 들어갑니다. 네, 자신감 있습니다. 네. 3뱅크 라인을 뭐 정확하게 올려놨어요. 네. 뭐 지난 시즌의 전체로 보더라도 이제 상금 랭킹 팔라손이 2위였거든요. 네. 선수들에게 뭐 주어지는 보상은 없지만 선수들의 그 자존심이랄까요? 네. 그건 바로 선수들의 그 연평균 득점률이죠. 네. 연속 득점에 성공하는 하비에르 팔라손. 1세트 출발이 깔끔한 팔라손입니다. 네, 지금도 정교하게 지금 처리할 수 있는 배치고 득점이 된다면 바로 여기서 대회전이 아닌 3쿠션을 바로 노리죠. 네, 옆돌리기 시도. 빨간 공이 컨트롤 되기 때문에 지금 선택한 길이죠. 네. 자, 세트당 15점까지 가는 경기. 일단은 빠른 진행을 보여주는 네. 팔라손입니다. 바로 뭐 경기 시작하자마자 또 득점감을 바로 보여주죠. 네. 이렇게 가는 게 좋습니다. 네. 앞돌리기로. 조금 짧아졌는데. 예. 네. 2이닝에서 4득점. 좀 두께와 회전량의 조합을 지금 못 맞춰낸 거죠. 네. 두께가 지금 이미지한 것보다 약간 두껍게 맞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바로 요 가까이 있는 공도 두께 컨트롤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게 당구죠. 그렇죠. 3뱅크 놀이죠. 네. 네. 단단 장을 구상합니다. 자, 단 장 맞고 아, 약간 깊었네요. 네. 그래도 지금 배치에서는 이병주 선수의 해법이 가장 확률이 높다.
확률 자체도 높은데 득점되면 또 2점이에요. 그렇죠. 이런 류의 그 배치를 풀어내는 그 연습, PBA 선수들이라면 정말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 쓰리뱅크를 포쿠션으로 지금 진행시키죠. 예. 세 번째, 아, 네 번째 맞고 백샷인데요. 백샷, 네, 되지 않는군요. 첫 공타가 나오는 3이닝. 거의 지금 비슷한 배치인데 팔라존 선수는 횡단을 칠 수가 없는 상태였고 이제 이병주 선수는 또 팔라손 선수의 방법과 아니면 횡단을 노릴 수 있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배치가 나왔습니다. 예. 아, 횡단으로 가겠다. 익스텐션을 가져온 걸 보니까 공을 먼저 맞추겠다죠. 네. 아, 역회전 넣어치기를 선택하네요. 네, 있어요. 네, 완벽합니다. 네, 성공합니다. 두 점을 한 번에 따라붙는 이병주. 도구를 사용한 보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공이 지금 너무 위로 올라가 있다 생각해서 저는 지금 예상을 못했었는데 지금 뭐 너무나 완벽하게 좋은 길이 있었습니다. 네, 뱅크샷 성공하는 이병주. 빨간 공을 친다면 길게 가야 되는데요. 옆돌리기 시도하는 이병주. 조금 짧은 지점 같은데 끝까지 봐야죠. 이병주, 아하. 더 확실하게 끌고 나갔어야 되는데 약간은 좀 아쉽게 끌고 나갔습니다. 그렇죠. 지금 자리보다 훨씬 더 오른쪽에 떨어져도 되는 공이었죠. 네. 지금 흰 공이 쿠션에서 저 정도 살짝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상당한 그 타겟이 큰 공입니다. 네. 아, 이런 배치에서 무엇을 노리는지 두 뱅크를 노릴까요? 네, 두 뱅크를 노립니다. 뱅크샷인데요. 힘 있으면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예. 아, 그리고 네, 충돌.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제 2점제 경기에서는 이제 선택이 과거와 좀 달라집니다. 좀 더 빠른 속도로 샷을 했더라면 지금 길도 충분히 가능할 뻔했죠. 그렇죠. 옆돌리기로 빨간 공이 잘 피해갔고 득점 성공 이병주. 지금 아주 과감한 스트로크가 통한 거죠. 네. 빨간 공 컨트롤은 뭐 완벽한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점수 뽑아냈습니다. 네. 내공이 붙어 있을 때 처리하기가 참 까다로운데 지금은 빨간 공 왼쪽으로 붙어 있는 것과 관계없는 그런 배치입니다. 예. 빨간 공 처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요. 네. 옆돌리기. 아, 이게 왜 빨간 공 처리가 잘 돼야 되냐면 여기서 만약에 내공이 조금 더 짧아지게 되는 두께, 그럼 두께를 약간 뺐다 이러면 목적구 길이의 충돌과 또 내공이 막힐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거든요. 네. 네. 지금은 무슨 얘기냐면은 조금만 떨어져 있었으면 원백을 걸어치기가 좋았거든요. 네. 지금 붙어 있다라는 걸 이제 심판이 확인시켜 준 거죠. 네. 왼쪽으로 짧게 가는 게 좋네요. 그렇죠. 그 뒤로 빠져나가네. 예. 자, 팔라손이 1, 2이닝에서 득점을 했습니다만 3, 4, 5이닝 공타가 나옵니다. 빠져나오는군요. 팔라손 선수의 지금 큐가 좀 바뀌었습니다. 네.
아하, 여기서 더 두껍게 일목욕구를 처리했어야 되는데, 네, 그 두께 처리가 좀 미흡했습니다. 네. 이병주가 눈을 지그시 감고 집중해 봅니다. 이병주 선수는 좀더 두껍게 빨간 공을 노렸던 거예요. 네. 자, 빗겨치기로. 네, 공타에서 탈출하면서 6이닝 득점. 정확한 그 두께와 당점의 조합을 일치시켰죠. 네. 평균 6점이 시즌 1위였다라는 건 그만큼 그 길당구를 놓치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길당구가 또 계속 이어질 때 하이런이 나오거든요. 예. 최전이 없기 때문에 길게 올라가죠, 일단은. 여기서 빠져나가면 득점은 힘든데요. 네, 성공합니다. 연속 2득점, 팔라손. 회전은 오른쪽 회전은 거의 주지 않는 그런 스트로크죠. 네, 잘 피해가고요. 자, 뒤돌리기가 성공을 하는군요. 네, 하단 당점을 좀 썼어요. 여기서 회전이 좀 살아야지만 나올 수 있는 각도였는데, 네. 3쿠션에서 회전력을 잘 살렸습니다. 뒤돌리기를 시도하는 파비엘 팔라손. 정확히 가는군요. 네. 자, 4득점을 연속해서 6이닝에서 내고 있는 팔라손입니다. 이런 대회전을 오픈 브릿지로 저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팔라손 선수는 지금 오픈 브릿지가 오히려 스탠다드가 된것 같습니다. 네. 자, 팔라손의 타임아웃. 지금 뭐 노란 공의 오른쪽 밖에는 공격 루트가 없습니다. 예. 왼쪽으로는 이제 횡단이 하나 있긴 한데, 노란 공이 내기를 막을 수가 있는 조건에 걸리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저 어떻게든 오른쪽을 맞춰야 될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공이 멀리 이동한단 말이에요. 지금 단단 장으로 가는 구상도 지금 노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대회전을 노립니다. 네. 자, 빗겨치기, 그리고 대회전. 오, 네. 예, 약간의 차이가 있군요.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좀 머뭇거렸죠. 예. 근데 원에서 투갈땐 맞는 것 같지만, 구질 자체가 돌면 돌수록 짧아지는 구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쿠션 위치를 조금 더 길게 설정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을 짧아집니다. 네. 원에서 투 가는 과정에서. 6이닝에서 넉 점을 기록한 팔라손. 하단 당점이 좀 필요하죠. 이병주 뒤돌리기. 나. 아, 아슬아슬 맞지 않습니다. 지금 공이 이제 하단 당점으로 끌고 나갔기 때문에 마지막 3쿠션째에서 회전이 거의 살아있거든요. 네. 예, 여기서 회전이 너무 많이 걸려 있었어요. 아하. 살짝 비껴나갑니다. 아하. 자,
팔라손의 옆돌리기. 자, 빨간 공 처리가 중돌. 네. 더 얇던가, 더 두껍던가, 그렇게 했어야지 이제 시간차가 발생하거든요. 일목조구한 절반 정도의 두께에 맞게 되면, 충돌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두께죠. 예. 물론 배치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네. 묶고 들어갔죠. 그렇죠. 네, 좋은 선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뒤돌리기에서 어느 순간 되돌리기로 예. 네, 선택이 바뀌는 그런 배치 중에 하나였죠. 그렇습니다. 자, 뒤돌리기로 연속 득점 시도하는데요. 연속 득점 성공. 네. 이병주. 이병주 선수의 샷감도 지금 나쁘진 않네요. 네. 침착하게 첫 세트를 차근차근 풀어 나가야죠. 예. 비비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와일드 카드를 받고 올라오게 되면은 최상위 랭커를 만나잖아요. 네. 기회는 주어지지만 그 기회를 살리는 건 확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병주가 최강의 팔라손을 128강 첫 경기에서 만났습니다. 지금도 예, 난구죠. 그림을 하나 그려내야 되는데요. 아, 갈 길이 먼데. 예. 공의 에너지가 문제예요. 그렇죠. 자. 딱 가로막네요. 예, 에너지 지금 거의 예. 딱 맞을 정도는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에너지 좋았었는데요. 완벽하게 지금 가로막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그림을 그릴 정도의 감은 있다. 하지만 네. 전체적으로 힘이 더 필요했죠. 힘이 더 있어야만 흰 공이 더 지나가거든요. 네. 팔라손의 뒤돌리기. 팔라손 득점 성공. 지금 배치는 빠른 속도가 아주 제대로 잘 먹혔습니다. 예. 지금 같은 두께, 같은 당점이어도 지금 같은 샷에서 속도가 느리다면 내공이 더 길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빠르게 샷하면서 속도로 인해서 큐볼이 좀 짧아지는 효과를 잘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짧게 노리는 게 좋은데요. 네. 연속 득점 계속 이어집니다. 공을 바라보고 봤을 때 웬만한 공은 바로 즉각적으로 선택이 되는 팔라존 선수입니다. 네. 두껍게 쳐서 빨간 공의 어떤 그 충돌을 완벽하게 제거하죠. 그렇죠. 강렬한 스트로크입니다. 1세트 승리까지는 넉 점이 남아있고요. 자, 뒤돌리기 시도하는 팔라손. 연속 득점 좋은데요. 아, 참. 어쩌면 저렇게 오픈 브릿지를 쓰면서도 저렇게 네. 공을 이렇게 잘 다룰 수 있는지 그러니까 오른팔이 그만큼 안정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야, 연속 4득점까지 이제 셋 포인트를 만드는 팔라손입니다. 굉장히 진행이 빠른 느낌이거든요. 네. 자, 두 점 남아 있고요. 두 점을 더 기록하면 1세트 가져갑니다. 지금 빨간 공 쪽으로 걸어치기를 좀 얇게 걸어주면은 뭐 맞출 수 있는 문제긴 한데 네. 노란 공 쪽으로는 이렇다 할 지금 공략법이 안 보입니다.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공을 먼저 맞추는 건 매우 까다로운 그런 해법이 되겠죠. 조금은 얇게 맞는 듯한. 두껍게 맞추면서 밀어버렸습니다. 예. 굿샷이에요. 성공합니다. 자, 결국에는 마지막에 뱅크샷으로 팔라손 선수가
깔끔한 마무리. 1세트 굉장히 뭐 공격적인 스타일, 본인의 스타일답게 1세트를 가져왔습니다. 네. 저는 이걸 좀 얇게 걸어야지 될 것 같다라고 봤는데 오히려 두껍게 걸면서 공을 밀어서 각을 좀 짧게 만들죠. 네. 마지막 8이닝에서 뱅크샷으로 15점 마무리를 하면서 1세트를 가져오는 팔라손. 15대 5 1세트 팔라손의 승리였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